불교가 줄수 있는 것은 세세생생 공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 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생도 아니고. 제가 어쨌든 이제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해오는 동안 나는 이제 교리 공부보다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삶 자체의 공부에 더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뭐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실제 삶에서 파악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갖고 설명한 것일 테니까 그분의 삶을 잘 파악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이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뭐 열심히 참선해서 깨달아서 이제 부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문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선방에 가서 이제 정진도 해보고 쭉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잘안 돼. 그러니까 참선해서 깨달았고 부처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아서 이제 갔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선배들을 더 주의깊게 보기도 하고 동료들도 한번 보기도 하고 어떤가 싶어 갖고 봐보니까 뭐 대체로 비슷한 것 같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이게 전설처럼 어쩌면 뭐 심오하다는 이름으로 또는 뭐 신비하다는 이름으로 또는 뭐 위대하다는 이름으로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좀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뭐 신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현재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맞을 것 같은데 삶으로 와보면 뭔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처님 삶 자체를 갖고 아마 이제 더 천착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정리해보면, 어쨌든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게 중도, 그리고 중도의 길을 통해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부처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는 이게 제대로 본질이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시켜 보면 부처님 생애도 중도적으로 그걸 공부를 해야 중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부처님의 인간 붓다의 참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렇게 설명이 되고 만약에 중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결국 중도적으로 부처님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인간 붓다가 아니라 신이 된 붓다를 만날 수밖에 없다. 아마 대부분 우리 불교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신이 된 붓다를 만난다. 그러나 중도적으로 부처님 삶을 공부해 보면 그야말로 인간 붓다를 만나게 된다고 보고, 인간 붓다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참모습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르침은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바로 실현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 경험될 수 있다 또는 증명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니카야나 아함에 보면 정연구처럼 나와 있거든요. 저는 부처님의 아주 대단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했던 부분은 이 한마디였고, 어쩌면 이 한마디가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작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부처님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 어쩌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또 조금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진지하게 접근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도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복잡하죠,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되어 온 부분으로 가지 않고 그냥 부처님 생애 맥락을 따라서 파악한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은 복잡한 얘기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생애 맥락을 따라가 보면 첫 번째 부처님이 출가해서 가신 길이 소위 고행주의와 향락주의의 길을 가요. 그리고 훗날 설명할 때에 내가 이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건 길이 아니더라. 잘못된 길이더라. 그걸 양극단이라고 표현했죠. 양극단은 길은 그건 가선 안될 길이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접근해서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깨달음이라는 걸 얻기도 하고, 그걸 훗날 중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전상에 보면 이 중도는 열반에 이르게 하고, 열반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궁극 깨달음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리고 당신은 이 길을 가서 궁극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뭔가 하고 보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요. 하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중도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도를 따라서 찾아야 할 해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무엇이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표현되어진 게 연기법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천의 진리라는 성격이 있고, 하나는 세상 이치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천의 진리고 하나는 세상 이치를 나타내는 진리로서. 그러면 실천의 진리로서 중도는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보통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 해서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워가죠. 중도는 가야 할 길이 중도인 것이고, 팔정도는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잘 가는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에 서 있지 않냐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천지를 뭐 날고 뛰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서 실력 발휘를 해버리면 그건 안이간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중도는 가야 될 길을 말하는 것이고 팔정도는 그길 위에서 잘 가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길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전문가들한테 우리 풀어보자도 아무도 안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현장 경험을 연결시켜서 내 방식대로 우리말로 풀면 여실지견 이러잖아요. 여실 있는 그대로의 길을 중도라고 했다. 그리고 그길 위해서 잘그 길을 잘 가는 수단과 방법을 팔정도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도 얼마나 그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습니까?
요새 말로 문학적 장치도 있는 것이고 온갖 설화와 신화들이 막 경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신이 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부다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인간 부다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실제가 뭐야? 중도적으로 그 비록 경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구체적 삶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중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아, 부처님은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는데 대단히 괜찮은 인간이었다. 이런 붓다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난 불교를 중도적으로 공부하냐 안 하냐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처님 깨달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기존한 길은 길이 아니다.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봐요. 하나는 기존한 길은 길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 방식으로 간 길. 이것이 이제 그걸 실천의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중도를 발견했다. 세 번째, 중도의 길을 걸어가서 소위 연기법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그물에 그물코 논리가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것을 인간에 적용하든 아니면 뭐 범우주적으로 적용하든 또는 정신적으로 적용하든 육체적으로 적용하든 이 세상은 소위 그물에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그리고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괜찮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기법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진지하게 접근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법은 너무 심오해. 심신미묘해서 그건 정말로 우리 성철 스님 표현을 하면 용맹정진을 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또뭐 오매이려 경지를 가고 해야만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범천이 와서 설법하셔야 된다고 권하니까 그거 이제 결심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연기법은 어렵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주로 그걸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으로 해석들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뭔 표현인가? 잘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표현도 있어요. 잘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에게는 어렵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특별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워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경전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지속적인 이제 과제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차이가 뭘까 그러면 연기법을 알고 연기법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하고. 연기법을 모르기도 하고, 연기법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그냥 알고 모르고 차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냐, 안 하냐, 안 하느냐는 좌우 남북은 적대야, 적이야. 무찌르자 오랑캐로 살아야 돼. 이 사고방식으로 온갖 짓을 해봐도, 결국은 매우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아, 이게 아니다. 그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서 이제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얼른 보면 개인의 이해득실하고 뭐별 관계는 없는 일을 하더라도 삶의 내용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거죠.
따로 살자는 어떤 의미일까? 법성계에 보면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직일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다. 또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영원이라고 표현하든 순간이라고 표현하든 지금 여기 존재 자체 이보다 더한 뭐 거룩한 것도 없고 불가사의한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존재 자체가 그대로 영원이고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내용을 사실은 본래 부처라는 말로 예수님들은 강조를 해왔고 거기다 나는 한걸 하나 더 붙여서 본래 부처니까 지금 바로 우리 부처로 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한마디는 일상의 삶의 전부다. 이 이상은 천하 어디를 뒤져도 이것 말고는 신비도 기적도 불가사의함도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 뭐 붙들어 살자는 말로 표현됐다.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결국 우리가 중도 연기, 중도의 길을 잘 모르고 연기이치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좁혀서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부터 길을 잃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했을 때 교리적으로는 연기로 이루어진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옛 스승들께서는 부다의 삶을 압축해서 표현한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화엄경에서는 그걸 본래부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선가에 오기는 본래면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실제 생명의 실제 내용, 생명의 실제 내용을 잘못 알고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 알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해답이 뭐예요? 잘 알고 제대로 하면 대책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물에 그물 코처럼 이루어진 생명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쩌면 소위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병인 거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병. 근데 왜 발생했을까? 없었던 게 생긴 것일까? 아니면 있었던 게 나타난 것일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생, 조건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조건을 안 만들면 안 생긴다는 게 기본인데 현재 나타난 현상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 인간들이 생명의 참 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 때문에 첫째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 욕망을 마치 진리처럼 어쩌면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쩌면 생명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자연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 무한한 무한히 인간의 욕심을 무한히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함부로 된 행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현상이 코로나라고 봐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 해결책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참모습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이해.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자연과 잘 어울리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웃과 어울리게 살아야 되고 상대와 어울리게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이 해답도 나올 수 있다. 대책도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동체대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달리 정리하면 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길 말고는 없다.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이 동체 대비 행위다. 딱 이렇게 기억될 수 있어요.